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요즘 저는 스캔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 그 스캔 어디 거냐,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캔 스냅이라는 이 어플을 활용해서 제가 연결된 스캐너와 동기화를 스캔을 하면 이렇게 스캔이 옮겨집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쿡쿡. 제가 다 이게 기한이 다 돼서 이번에 좀 갱신할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설명서를 줍니다. 그럼 대부분 집에 있는 이런 설명서 어떻게 하시나요? 버리지는 않죠. 어딘가에 잘 두죠. 버리기에는 언제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막상 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사용 설명서 집에 가구라든지 기계라든지 샀을 때, 근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 있어 못 보여드리지만, 여기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 따로, 계약서 따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구글 드라이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점세기를 눌러서 드라이브에다가 이내 드라이브 부분에 따로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설명서라고 할게요. 다 지운 다음에 설명서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연도도 중요해요. 2023 항상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푸푸 정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면 올라갔죠? 이거는 후지츠라는 스캐너를 통해서 먼저 스캔한 상태에서 올리는 과정만 보여드린 겁니다. 폴더링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요, 이 무제 8이라는 거는 뭐냐면 쿠쿠 정수기 계약한 계약서. 또 어딘가에 잘 두죠. 옷장 같은 데다가.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인데 이것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계약서. 이거 이렇게 지우셔도 되거든요. 지운 다음에 계약서. 제 글씨가 정말 안 좋은데도 웬만해서는 얘가 다 이렇게 바꿔주더라고. 만들기 여기에 저장. 그다음에 여기도 지울 수 있어요. 지운 다음에 2023 쿠쿠 정수기. 아까 그거를 똑같이 내가 복사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복사하게 하고 일단 지워볼게요. 이게 좀 여기다가 콕 하면은 붙여넣기도 하실 수 있어요. 업로드 하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가 2개 만들어졌고 기계 사용 설명서와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삭제하고 설명서도 이미 버렸어요. 이렇게 조금 더 집에 있는 파일들, 서류들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였습니다.